이렇게 바람같이 살았다는 스타일의 부활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배우로서는 여배우로서 뭔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이전에 했던 작품들도 저 좋은 캐릭터들 많이 맡아서 좋은 여정을 잘 해왔는데 어린 시절부터 꼭 스카이 로아라 역할을 연극이 됐던 어떤 형태의 작품이 됐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나름 조용한 각오를 하고 있고요. 외모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왠지 스칼렛 오하라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설문조사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SS 시절부터요. 유진 씨가 뽑혔을 것 같은데 저를 뽑으셔 주셨더라고요. 네, 기억을 떠올리자면 외모가 아니라 강인한 영정상에서 그러셨는지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그 뒤로 몇 년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제가 무대에서 정말 배우로서 이야기 되었습니다면 진짜 스칼렛 오하라라는 연탑이 제가 정말 얼마나 잘 어울리게 소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다부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 영광이고요. 저는 특히 이번에 같이 주진모 씨나 또 문대 선배님이나 저 오늘 이번에 함께 하신 모든 배우분들이 저도 다시금 혹은 꼭 한번 같이 무대에 서보고 싶었던 마마 선배님들입니다. 제가 정말 함께 하고 싶었던 선배님들이고 또 노트다에서 마이클리 오빠하고 정말 친해졌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우리선 감독님 다 함께 아무튼 선생님, 마 감독님 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 함께 하게 돼서